안녕하세요. 머듬채소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0일. 오늘은 테슬라의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테슬라가 현재 대세 하락의 시작이 아닌가? 입니다. 이 결론을 말하기 앞서서 올해 초반부터 테슬라의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초에는 5일 이동 평균선하고 20일 이동 평균선, 60일 이동 평균선이 모두 올랐었고, MATC, 이 밑에 있는 MATC도 기준선 이상으로 올랐고, MATC가 시그널의 위로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1월 25일쯤에 MATC가 시그널선 밑으로 가는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이쪽에서 매도 신호가 왔고요. 그 이후 며칠 지나서 2월 초쯤에, 2월 초면 여기죠. 2월 초쯤에, 5일 이동 평균선과 20일 이동 평균선이, 엇갈리면서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흑산병이 뜨면서 밑으로 이제 하락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1월 하단에 있는 이쪽에서 MATC 데드크로스가 생긴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동 평균선 2평선의 데드크로스가 생기고 흑산병이 뜨면서 이제 하락을 시작한 거예요. 자, 하락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2월 22일 정도까지 보면은 지속적으로 시그널선과 MATC가 하락을 했고 이평선 역시 하락을 했는데, 이 20일 이동 평균선이 60일 이동 평균선 밑으로 내려가는 데드크로스가 또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뭡니까? 중장기 하락의 신호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뭡니까? 이쯤에서 무조건 팔고 나갔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테슬라에 대한 믿음, 기술력, 뛰어난 기술력,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 대한 믿음에 의로 이때 뛰어내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뛰어내리지 못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일단 여기서 역망치형 음봉이 떴는데 이렇게 꼬리가 길잖아요. 이 뜻은 매수 세력이 상승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망치형 음봉인 교수형 음봉도 생겼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하락하고 5월 초반기에는 MATC가 시그널선 밑으로 하락하는 데드크로스가 생기면서 이 위쪽 2평선이 여러 가지 5일, 20일, 60일, 120일이 수렴하면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흑산병도 발견이 됐고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하나, 두 개, 세 개의 신호를 볼때 뭡니까? 장기적 하락의 신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전에도 하락의 신호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테슬라라는 기차를 열차를 뛰어내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테슬라에 대한 믿음이죠. 이 테슬라 주식을 장기가 보유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놀라운 자율주행 능력, 그리고 테슬라 주주들, 그리고 팬들의 믿음. 그다음에 세계 최고 전기차, 그리고 스페이스X로 로켓을 우주로 날려서 거기서 인터넷을 연결하는 그런 기술까지 해서 믿음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테슬라를 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경쟁자들이 나타나서 이 테슬라 독주 체제를 흔들어 놓고 있어요.
일단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상대인 폭스바겐, 중국의 전기차 삼형제 니오, 리오토, 샤오펑, 그리고 미국의 포드, 그다음에 뭐 현대도 그런 경쟁자로 취급될 수도 있고요. 이런 엄청난 경쟁자들이 이 테슬라와 한판 붙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테슬라를 대하는 자세는 일단 단기로 볼때 테슬라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하락이 예상되니까 이쯤에서 매도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어떤 분들은 테슬라를 돈이 생길 때마다 약간씩 모아간다. 나는 중장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아간다라고 보고 테슬라를 이제 어느 가격이든 상관없이 매수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일단 매수는 보류하시고 가지고 있는 이 테슬라 주식은 매도하지는 마시고 이것도 가지고 계시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테슬라에 대한 차트 분석을 마치고 이 영상은 투자할 때 참고만 해주세요. 맹신하시지는 마시고요. 그러면 모둠 최소의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